고생하셨어요. 아유, 안 더우니 박수 좀 치고 그러시면 사람들 많겠고. 인사를 하고 시작할라요. 여기 있는 이놈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냥 6대 풍과 명이 각철이 각설이 미친 년 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우리 동그라미 공연 우리 공연단에게 제가 예 조금 맛보기로 좀 낑갔어요. 우리 내일까지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 주에 또 오고 만약에 또 내일도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짐 싸서 내가 가보려고 그래요. 뭐 이런 거 딱 봐서 그리고 요즘은 참 세월이 어떻게 그냥 콜로라 씻고인가 그거 때문에 요즘 놈들 범죄자들이 살게 되어버렸어. 그게 안 그래요? 악바닥에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나도 월요일날 딴 데 가갖고 그 새끼는 시계틀은 나는 금을 틀어오려고 단박질만 잘하면 된다 할게. 응? 그렇지. 그러면 제가 이제 고난 도중에 조금 반말도 하고 야한 얘기도 찐득찐득한 얘기도 간간히 좀 싸가지럽게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당을 웃자고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치신 분들만 그렇게 사시고 박수 안 치신 분들은 대충 살다 죽어보시오. 뭔만 잘하시겠지라. 자 그런 의미로 이제 거지가 나왔을게. 그래도 못 끊는 거 한번 풀어봐. 누님 그런 거 안 그런 거? 어떡 어떡 어떡. 근데 누님은 밖에 나올 때 신랑이 뭐도 안 합대요. 그렇게 짧은 거 입고 오면은 옆에 신랑이요?
어따 너 성격 좋다니. 저런 미인들이 저렇게 깨딱 뺏겨놓으면 안 된다니까. 미인 있으려고 단둘이 잘해야 돼. 누가 나같이 그 봐봐 얼마나 단둘이 잘했는가. 안 덥소. 안 더워. 자 그러면 슬슬 이제 목근력 한번 풀어볼랍니다. 혹시 뭐 듣고 잡은 노래 있어? 축풍령 대관령 가서 불러. 무명하네. 지금 장소가 그거다 맞다 생각해요. 군산항은 우리 이제 막내가 해보러 갔고 깨닫다가 사람 부르면 부모인가 할라. 그러면 일단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번 할까? 박수 한번 쳐주시오. 그래도 뭐니뭐든 요즘은 그 미스트로트라고 그곳이 있어갖고 옛날 노래가 많이 유행이 돼버려서 좀 주춤하다가 우리 송가은이 그리고 우리 영탁이 네가 왜 거기서 튀어나와 네가 그 노래 참 잘 만들었어라 세상에. 그게 안 돼요? 나하고 딱 맞았더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흰구루? 예측이 구경 무지하게 많이 했어. 그러면 일단 흰구루 먼저 할 거라. 그래도 저분이 부모님도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거금을 난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거 내가 받고 싶지 않소. 응? 그 대신에 사랑도 안 해라.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너는 뭐 느낀 거 없냐? 사회생활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네. 생각 깊이 해봐. 그렇지. 자 그러면은 흰그룹 간만에 한번 불러볼랍니다.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또 모르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나훌라 형님이 노래 한다는 깔끔하게 잘해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씨발람이 보여주다였고 안 보여주게 그거 한 가지 흠이지. 보여줘보러 그때 우리 한국 FND들 밥 싹 해버렸어. 햇별로 밥한 시간에 그때 자신있게 버섯이랑께 우리 누님들이 혹시라도 버섯까봐 이분이 테레비 앞에 누구도 밥 탈지도 모르고 끝내는 안 보셨잖죠. 그것만 보셨으면은 그 이제 어떻게 지금은 이제 좀 나아가지고 조금 활동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수는 가수요. 정말 목소리 한 말은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우리 나훌라 형님 노래 흰구루 이거 딱 한 번만 일단 불러보고 박수가 많이 나오면 이제 연달로 한번 가드릴게라 보면 야겠지라. 관중이 많아야만이 막 딱 이렇게 막 쇼크도 하고 막 장난도 하고 막 엿도 미개고 태가지 돌려차고 그럴 건데 완전하겠어요. 우리 혹시라도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은 내 나빠다고 여기만 찍게요. 실수로 돌리지 마시오. 태가지 돌려차고 이렇게 그러면 야겠지라.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소리를 더블로 불러. 대질러. 이? 좀 크게. 뭔가 이제 저 실온 쳤나 보면. 그런 식. 예? 뭐이라? 다시 한 번. 실온 쳤나 밤에? 그랍디요. 그런 목소리는 섰다가도 죽어. 여자는 목소리가 좀 아름다워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 특히. 우리 경상도 우리 여인들이 목소리가 아름답소. 오빠 됐나? 됐나? 아,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저 누님같이 아! 하면서 무슨 대야지 맥배? 젊었을 때 그랬다고. 전라도요? 어디서 왔어? 강주. 예? 강주? 아, 여기 좀 떨어지시오. 요즘에 여기 동네가 별로 안 좋은데. 부부일수록 멀리 떨어져. 부부일수록 붙어있으면 안 돼. 뭔만 야 이제 요즘 진정한 부부들은 이렇게 이 누님과 저기 한번 앉아 계시고 저 카메라 감독님 같이 뚝 떨어져 5m 이상 떨어져야만 진정한 부부예요. 이 판국에 2m 이상 가까이 붙으면 그 틀어보면 질 거 아니요. 남의 거야. 그래 요즘 신대가 간단 말이요. 자 그래서 흰 걸음 차릴 어르신들 모셔놓고 저 바치고 경례. 많이 불러보네. 이것도 대중들이 많을 때는 이거 한번 부르고 기어 나오면은 막 오빠 나만 봐봐 이랬는데 콜로나 시즌 막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사람들이 나 쳐다보고 싶어서 빛받아.
오늘 오빠가 치어나 본 것도 형님 그런 거 안 그런가? 다리도 엄아줘서 불안이 안 좋고 번시로또 노래 불러. 형 그래 안 그래? 그래야 남들이 보면 엄청 잘한 줄 알거든. 근데 그러면 딱 묶어놔갖고 돌아가지도 않네. 하고는 대가리가 얼마나 태풍 와도 아주 끄떡끄떡했니. 돌려줘야가 내려갖고 동동으로 때릴 때 요거 보고 한번 물고 또 때리고 그럴 거 아니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동동으로 뭐 칠 때도 여기 와서 칠까? 뭐 녹아내 뛸 일 있어? 저 누나는 옆에 신랑이 있으면서 나한테 자꾸 불크네. 하기사, 엄마? 형님은 키만 더 크다 뿐이지. 솔직히 나보다 큰가? 아보자, 저거 말어도 말어. 그럼 저 누님이 내 앞바다 보고 좋아하는가? 아랫도리가 하다 새끼 싱싱하구나. 안 좋아. 예? 안 좋아해라. 부담스럽다고? 아이고, 죽놈 생각 안 하고 꼭 먹을 때만 생각하네. 누님은 내 입맛에 안 맞어야.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이 누나 걸러서 조용하니 무덤덤하니. 저런 누님들이 밤에 사랑할 때, 아, 이러지. 누나 너희들 같이 다 여기서 손 질러면 집에 가고 니 법 안 해. 얼마 되겠지? 그냥 무뚝뚝. 이런 스타일이거든. 누님 같이 좀 중후하게 딱 앉아있는 저런 누님들이 한방 때려보고, 그때부터. 전화기도 봐라.
아야 누가 어떤 새끼가 여사고 이거 왔대? 이? 이 거냐? 아야 쉽게 여시 여때부터 냉장고 북한 좀 해놨다가 일단 갈 때 뛰려라. 남한 몇 장씩 한번 옆에 놨다고 장 뛰긴 줄 아네. 뭐든지 네 관리를 잘해줘야 되거든. 그렇지. 너도 어떻게 직업 없어갖고 거지 돼보려고 왔냐? 응? 몇 장씩도 괜찮아요? 냉장고 했나? 그렇지. 몇 장씩도 괜찮합니다. 그리고 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들어가기 힘든 직업이거든. 요즘은 어지간한 것은 다 취직 대부분이 특히 우리 여장씨만 취직하기 어렵소야. 왜? 첫 번째 북장으로 출출을 해야 돼. 이거 배운 지 한 1년. 역가에 치는데 한 6개월. 그 대신 이제 흠으로 깽가리 치는데 한 6개월. 이것저것 다 때리고 노래 마이크 잡은 3년 걸리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특히 좋은 게 딱 우리 직업이 5대 직업 안에 들어가거든. 첫째, 봐봐. 5대 직업 안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누구? 그렇지! 얼마나. 이것만큼 좋은, 그리고 어떤 새끼가 우리 여자씨들 돈 많다고 돈 꽂아놔도 없어. 거지다고. 그래. 그리고 나라님이 세금 내란 소리 안 해. 그게 또 두 번째 좀 마지막으로 거지다고 보증 서달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구 땡이거든. 나는 진짜 우리 윤경이 좀 짠해 죽었어요. 못한데 허가 냈을까 세금 내려고. 나 미치겠어. 가만히 있으면 남한 사람 내 것인데. 그게 안 그래요. 그래 이참에 내가 내일까지 여기서 하고 바로 논산 가까운 계룡산 갈라.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법사 공부를 해갖고 오늘 아까 의자에 앉아갖고 팁 안 주고 끝까지 긴 것들 내일모레 뒤져보라고 부탁드려라. 뭐지 알겠지라. 고로 그리고 미리 지켜놓고 누구다가 말을 안 하고 자 그런 의미로 참가를 한번 더 할까? 그래서 네. 일단 시부린 시간도 솔직히 야간 공연하고 낙곡이 틀려요. 야간에 더 재밌어. 좀 야간 얘기도 많이 해주고 많이 튕겨주고 왜냐면 여기서 울고 집에 가고 리바이브 하라고. 이? 근데 낮에는 솔직한 신려고 낮에 날 더운데 어떤 새끼 이거 하겠는가? 형 그래 안 그래? 맞지라이 개코가 맞아. 죽들을 먹어야지. 자 그런 의미로 군사랑 한번 할까? 박수 한번 쳐주시오. 아니 나는 솔직한 신경을 별로 불만이 없는데 그 형님 그 잘생긴 형님 꼭 그 스타일 되고 제비 갔어. 이. 형님 뭐 죽고서 그 우환이 있어. 아 형님 박수 한번 쳐봐. 혼자 치기 얼마 쪽팔린가. 세상에 이쁜 누님 데껴놓고 그러고 이런데 올 때는 절대라 오리지널 데리고 오지 마시오. 뭐면 제일 배기 싫은 것들이 꼭 그 자기 마누라 데리고 이런 좋은 데 데리고 온 그 속차가지 없이 생각 안 해. 뭐든지 이런 좋은 데를 본 마누라 될까? 본 마누라 저 데리고 있잖아. 효곡동에 보내고. 그래, 안 그래? 딱 깔차로 데리고 왔고 딱 앉아있으면 얼마 입어봐요. 자, 그러면 군사랑 한번 때려보고. 그렇지, 얼른 왔시오. 잘해드릴게. 얼른 안 거시오, 누님. 여보, 이칸 누님 안 거. 그 형님은 온 여담아 다 보듬하고요. 별로 안 가. 안 가서 차분하게 구경이야. 자, 그러면 군사랑 한번 가볼랍니다. 자리야! 관중들이 입든지 없든지 저 마치고 경기. 박수! 날씨가 덥더라도 음악에 맞춰서 박수 한번 때려봐.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궁금했어. 내가 내일까지 공연 끝나거라. 여름 잘라갖고 그동안 묵어놓게라. 오면 가까이 보니까 다 이뻐야. 오면 내가 5년만 적었어도 다 한 번씩 들이었어야. 고맙소. 나가다 버렸어요. 그 사람이 내 끝이지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요. 어제도 오늘도 그 사람 누군가에 떠나간 그림을 기다리나. 인자 집구석이 조금 이제 돌아가네. 훨씬 부드러워졌잖아. 와, 목구멍이 좀 튀었다. 그러자라, 아직 멀었어야. 그리고 나는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언니다냐. 아, 여기 식당 사장님이요. 거금을 줄 것 같아요. 애껴놨다가 일단 막걸리 사먹어라. 그리고 이 동네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뭐가 유명하냐 했더니 소고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네. 예? 내가 뭐 오해하지 말아. 내가 사달라는 소리는 아니요. 아, 돈 벌었어. 뭐 거지다고 뭐 소고기 먹으라는 사람 돈 어디? 그래 안 그래? 맞지라니. 그리고 아까쯤에 그 우리 누님이잖아. 우리 잘생긴 형님한테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소고기 먹고 싶다 그러시오. 안 사주면 막 땅바닥에 구글러고 지금 구글러시오. 창피해서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전번주부터 우리 동그라미 공연단이 아 이제 매주 우리 여기 영천? 예? 항산벌로 여기 양산? 연산? 예, 연산군이 아니요. 연산이요. 자, 연산 항산벌로 1424 알지? 1424 경력 좋지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시집 왔으면 너는 굉장히 편하게 너 저렇게 사회생활을 못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같이 살다 했거든. 나한테 오면은 절대 걱정할 일 없다고. 줘도 못 먹게. 근데 저 새끼한테 가보라고. 여자는 빤스를 잘 벗어야 돼요. 바로 그니까 엄마 빤스 잘 벗어갖고 이 좋은 구경하고 그다음 맞지나 누님이 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잘 벗었으니까 이렇게 팔짝 펴고 지금 빤스 잘못 벗어가 저 변동한테 벗어봐. 변동이 찍진한 생선 만지고 생선 사세요 이라고 했다니까. 그럼 고로 빤스를 잘 벗어야 돼. 너는 빤스 잘 벗었으면 너는 팔짝 폈다. 너는 지금 헬기 타고 다녀. 헬기 어디 이런 미스 코리아를 이 뜨거운 날 저 새끼도 사회생활 여기까지 해버렸다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제 우리 저 인경이는 시집 갔잖아. 그거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닌가. 그러면 얼마나 좋았어. 자동이잖아. 그래 나는 섹스를 별로 안 좋아요. 교육시키려면 올라가라 내려가라 뒤집어져라 엎어져라 얼마나 생각하셔. 또 말 잘 들으면 그렇게도 이쁘네. 말 안 들어봐 피식하니 눈빛에 처음 거석이라고 놀라갖고 눈만 때려 달라고 그러니 별로 음식이 안 땡기거든.
그러면은 한번 딱 갔다 교육받고 온 애들은 얼굴 안 시키면 그렇게 잘합니다. 형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새끼들 끄면 좋아해. 나도 솔직히 음식 안 가는데 진짜 음식 안 가리고 있어요. 나바닥들이 자, 그러면은 창가를 한 번 더 할까? 이제 목구멍이 좀 풀렸을게. 예, 그리고 입을 내면 깊다 나온 깡통 한번 열매 잡아서 땡겨보라. 본격적으로 추억의 동동그룹으로, 오늘은 추억의 동동그룹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내일은 유동쇼, 여기는 미친년의 주특기 일명 요신이라고 해요. 요신, 제가 그 작품으로 경기도 용인 경인방송 거의 난리 다 엎어놔버렸어. 거기서 제가 이제 공개 초청 공연 가 300 받고, 예, 작년에 품바 우리 명인전 했었어요. 경기도 용인에서. 거기에서 여기 있는 미친년이 그 많은 엄매들을 울리고 웃기고 여놈을 훑어버렸더니 딴 거 아무 생각 없이 미친년만 생각난다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PD가 예, 그쪽에서 섭외 들어와갖고 경인방송 나 가요. 박수 한번 쳐주시오. 그렇지. 언제 갈랑가는 몰라. 날짜가 아직 안 정해졌어. 그리고 돌아오는 예, 돌아오는 다다음주에 다음주까지 오고 다다음주에 여기 이놈이 전주 예, 품바 명인전 공연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오. 그러니까 전주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품바 명인전 예, 밤 7시부터 9시까지 그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그때 누구하고 나갔냐면은 최민희. 이 새끼 죽었으면 죽었어. 진짜로 나 품바 대회만 나가면은 그놈이 의삭 쓸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내 소원이 있다. 내가 왜 괴로워서 간지 알아 몰라. 사실 내 속마음은 최민희 빨리 죽어버렸거든. 그러다가 다음 품바 대회 때 일등이라도 한번 대회 가진가. 그게 안 거요? 이 그럼 거 계란은 별로 안 받았어요. 요즘에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반값이다. 여관도 5만원짜리가 25,000원, 2만원짜리가 만원. 응? 5만 여갔잖아. 저기 여기 이 동네는 그런 거 안 탄가 3만원 날라왔구나. 어제 장모차 죽음 잘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나 혼자 잡았어. 어제까지만 해도 이쁜 샥샥하고 거서 꺼버리려고 잤는데 와있다. 나 누님 혼자 왔어. 네? 혼자 오셨어? 어,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뒤에 못해 302호가 내 탑이요. 거기는 너 손도 못 대라. 내 영역 표시해 나가고 고무신에 갖다 나가고 거기는 거기 내 방에 있게 좀 앉아 계시다가 좀 힘드시면 가서 누워서 계셔야 괜찮으니까. 네,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잘 넣읍니다. 그리고 또 배가 고프면 여기 와갖고 여기 식당에서 호흡 넣고 걱정하지 마. 예상 다 해라. 미친이 앞으로 달아놓으시오. 그만 작았지라. 그 대신에 카드를 이제 자신껏 빌려주면 돼. 네? 거지가 뭐 카드가 있겠어. 그리고 인간적으로 여기 이 새끼는 예, 우리 자기 삼촌이 삼촌. 예전에는 아주 유명하신, 정말 유명하신 품바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 세월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예, 막 자기 마음 같으면 막 여기서 막 점프하고 덤블링하고 막 뒤집어 까지고 막 예, 공연 다 하고 싶은데 세월의 흔적 나이 먹었다면 큰 욕입니다. 이렇게 자꾸 내 세월의 흔적 충분히 나는 초청을 했단 말이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더 잘해야만 이 다음 주에도 나 올 수가 있어. 나 왜냐면 콜로라 씨꾼과 그것 때문에 흔히 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속에 동동으로 뭐 내가 뒤지나서 한번 때릴게. 박수 한번 쳐주시오. 인간적으로. 그리고 나 이것을 좀 이쁘나 이거 돌려도 되겠냐? 왜냐면 어차피 내가 유튜브에서 새끼 큰 일한 거 다 할게. 그래 안 그래? 했구나. 아이고 한 6개월 놀았더니 그 가사가 그 가사고 그 가사가 그 가사 싹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도 오늘 이제 2000년도 처음 두 번째 공연하네. 그래도 잘하더라. 예, 여기 냐면은 경험이 확실히 이제 저 아까 이제 세월이 이제 감상이 두 번 바뀌니까
그냥 다 못장못장하게 보이게 지금 열심히 한단 말이오. 그게 안 그래? 여기서 나보다 무슨 새끼 있으면 내가 쫄라고 하거든. 아, 다 나보다 못장못장하게 생겼으니까 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마이키를 못 알아놓고. 자, 그러면 동전 인생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예? 하고 바로 초기 동동으로 이 노래와 동시에 여러분들 오늘 흥겹게 한번 이 추억 한번 되살려보시라고 추억의 동동으로 뭐 그다음에 부산의 이별이 된 거자 요것까지 한번 쫙 가드리고 나서 박수가 많이 나오고 똑같이 조금 여기 짭짭하다 싶으면 나 차에 들을 것 같고 나 밑둥 갖고 여기서 밑둥 쇼해볼랄게 뭔만 야겠지라 해 응? 알았어 몰랐어 이 숙도 마스크 숙도 없어 대다 판정이 보는 거네 마스크 다 벗어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오래 살라고 누님 벗어 그래요 우리는 포옷에 뒤져버렸어요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형님은 마스크 쓰시오 형님은 아야 마스크 하나 드려라 형님은 꼭 써야겠어요 그러냐면 저 형님하고 어젯밤에 한잔 했단 말이요 근데 저 형님 주둥기가 좀 애로운가 봐 술 채니까 내가 여자로 보인가 보세요 내 주둥이는 어떻게 거절해 보려고 주둥이가 파잡잡하니 그렇게 만났게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본격 영주 받고 왔는데 어떤 놈 호타인지 모를게 마스크 쓰고 계셔잉 자 그러면 초계 동동굴 가기 전에 동전 인생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우리 진성 형님이 참 노래 한 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신경을 가수들은 정말 다 노래 잘해요 우리 윤경이 가수도 노래 잘하고 좀 있으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새끼 이제 공연 끝나면 바로 우리 윤경, 우리 품바, 사랑하는 우리 이쁜 동생 우리 윤경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울리고 웃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여 나는 바람잡이 네? 지금 인명 삐끼 뭐라고? 삐끼 삐끼 여기다가 정신없이 앉혀놓고 윤경이 나왔고 호주맹이가 쪼꼬라먹어 그 작전이거든 엄마 자식이었지? 잠깐만 동전 인생 한번 가볼랍니다 자리가 관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다 눈 맞출 수 없어서 그냥 딱 봐야 되고 경례 역시 저 누님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얼마나 미운들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음악만 나오면 막 튕기고 돌리고 그렇지 박수
했는데 아 거기서 삑사리 나버렸네. 환장하겠네. 이게 어쩔 수 이건 생방송으로 형님 오해하지 말아. 이것도 고무신도 사람 보고 참네. 형님같이 그 배운 인물님 어떻게 싸가지없이 참았어. 그게 안 거요? 아 세상에. 그러면은 어차피 내 말 나온 거에 동동 구름 한번 때릴까? 괜찮겠어? 네. 재밌어? 여러분들 즐겁지라. 하는 나는 진짜 막말로 뭐 빠지. 이제 온 거네. 정말. 죽겠어요. 왜 그러냐면 감독들이 다 이렇게 많으면은 다 순간순간 다 이 대가리에다 담아놓거든. 아, 이, 이번 판국에는 이 레파토리 이거 탁탁탁 찍어 후 넘어가야 되는데 딱 하다가 중간에 잘려. 그다 보면 또 생각 안 나면 괜히 노래한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저 누님은 딱 보면 저 누나 가래기를 쫙 벌리고 있으니까 가래기로 엄아주시오 이렇게 뻘뻘게 한 마리 이렇게 대화가 딱 가야 되거든. 매끄럽게. 그래 안 그래? 근데 대화가 가다 도중에 중간에 오면은 또 끊겨. 이걸로 뭔 발차가 타고는. 나도 형님 나도 돈 벌면 나도 커피 사 먹을라. 내 말이요. 이수 삼촌 이름. 그래서 자 추억의 동동 그러므 예. 오늘은 사람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한번 보여줘야지. 솔직한 심정으로 나의 빼꼬도 싫은 거이라 남들이 와 했다 새끼 귀 존만하네 이거 싫으면 겁나 커버려. 엄마 내가 왜 그냐면 얼굴 솔직한 심정으로 나같이 잘생긴 새끼 있으면 나와봐. 내가 좀 분장을 좀 모질하게 해석을 하지. 누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든가? 아무 생각이 없네. 솔직히 나는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이야. 나 가까이 보면 진짜 괜찮아. 남자가 이 정도면 잘생겼지. 형 그래 안 그래 한 거? 그래야지라. 와 너 형이 어디서 왔었어? 배타도 아닌가? 해운대 바닷가에서 우음의 방광금 해운대 살면 절대 코로나 안 걸리고 있어요. 엄마 내가 그랬지. 그래 가까이 보면 이 정도면 형 이 정도면 잘생겼지. 그게 안 그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키가 조금 조그만한 게 흠이요. 내가 우리 언니한테 물어봤거든. 차라리 이런 자식을 낳자마자 까고 뭉겨보지 뭐다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야 이 새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누가 만들고 싶어 만들었겠냐. 그 아버지가 술 이빨 묶고 와가지고 술에서 풍기시고 등에 물박사 까지면서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렇게 짜르몽땅이 만들어서 모르겠네. 그래서 남자는 키 적다고 절대 형님 내 말이요 키 적다고 꿀리면 절대 안 되라.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먹으면 많이 쓰면 돼. 돈 많아? 돈 많소. 아 아니 어제부터 한삼님 하더라니까. 우리 식구들이 요건 한번 보시오. 형님 내일까지 계실 거지라 하고 와야 혹시라도 또 월요일날 또 갑을 하지 마시. 자 그러면은 추억이 동동그룹 뭐 이거 한번 갈게. 일단적으로 유튜브 잘 찍으시오. 그 버전에 끌고 나 좀 쳐다봐줘. 그렇지. 지금 이거 내 솔직히 제가 미친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미친년 공연 안 한가 전화가 불나보여야 매일 전화하고 쓰다듬는 소리. 아야 너 어디서 공연하냐 자빠져 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게 제일 괴롭소. 그래서 못 보신 분들 실컷 보라고 내가 오늘 실컷 때려줄게. 잘 좀 찍어주시오. 네. 감독님들 잘 좀 찍어줘. 제일 고생하여. 커피 먹고 형님은 커피 한잔 하고 가시오. 예? 노래? 아야 이것 좀 그 어디 가판이 왜 뒤판이 모르겠네. 여자냐 남자냐? 됐어? 뻥 뚫리지. 엄청 크다고? 소리가 크요. 이것이 헐크지? 나는 이 소리만 들으면 참 가슴이 벌렁벌렁하여. 예전에는 솔직히 이제 쟤는 나이는 별로 안 먹었어요. 남들이 보면요, 아따, 그럼 진짜 나이 많이 묻게 보이네. 그럼 절대, 나는 정확하게 이제 39. 뭐이라? 나 60으로 보여?
나하고 우리 나하고 깡통하고 네킬 했어라. 우리 저 김준재 우리 회장님하고 네킬 해가지고 우리 김준재 회장님도 50 되면은 각설이 간둔다 갑니다. 지금 내버려 60대 불었어. 그래서 나는 절대 각설이 간 안 둘라. 아, 이게 좋은 직업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 요거 한 방이면은 깡통 꽉 차버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장이 어디 있다요? 그래서 어느 어신 여러분들께 자, 나 추억을 되살리라고 그 이별의 부산 정거장 요거 맛보기 한 번만 있다고 보여주고 그걸로만 해주면 이게 뭐 다 했는가? 아, 저 모색이 나빠때 치부고 입고 있는 것도 앉아있어라. 이거 있고 섰다가 뒤져본다. 남자도 여자나 좀 쳐다보면 좀 음식이 좀 땡기고 한 번씩 다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돼야만이 참. 근데 저 새끼 아까 지금 한 놈 보고 봤어. 한번 저 새끼 나빠뜨겨. 어쩜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 차라리 분장이라도 예쁘게 하든지. 그래 안 그래? 나같이 나빠뜨겨 못생겼으면 분장 커버 때려. 여자도 다 잘빨이요. 분장 그런가 안 그런가? 혹시 형님도 간간이 헷갈릴 때가 한 번씩 있더라. 술 많이 먹고 와못 누구요? 그래서 여자들은 화장빨이 화장빨. 남자도 마찬가지요. 남자도 화장 이쁘게 해놓으면 더 이뻐. 여자들 얼굴보다 남자들 화장 해놓으면 더 이뻐. 봐보시오. 이리 와봐, 막내 이리 와봐. 얼마나 아름답소. 한 가지 험에 있다. 뭐, 막 화장 진하게 한 거요. 이 정도면 깔끔하게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뭐, 중대를 참고하고 살려고 그런 거지. 중대를 참고하고, 괜히 지하기도 뭐든 중대를 묶어가지고, 몸매 이 정도면 깔끔해. 봐, 라인이, 딱 라인이 들어갔잖아. 여, 누나, 너 그거 일어나봐. 그게 앞판이야, 뒷판이야. 봐봐, 얼마 줬어. 딱, 힘 줘야지, 힘. 역불사 나왔냐? 힘을 들어갔죠. 야, 너는 힘드니까 옆구리 다 나온다. 자꾸 힘을 주면은 이 바스트가 올라가겠다. 얼마나 작았지? 그렇지. 그러고 내일부터 뽕을 더요. 정 엮었으면 양말이지, 양말. 양말 낀 것 같아. 양말만큼 좋은 게 없어. 땀 차면 빼갖고 쭉 짜면 쭉 빠져. 그거 다시 낀 거예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여름에 나도 여기 있는 이 새끼도 옛날에 미친년 한복 입고 그래서 내가 미친년 타이틀 날아다녀 그 한복 빠그고 입고라 비 온다 딱 꽂아붙게 나한테 영락없이 미친년이었다. 그래서부터 지네 관계 때 미친년이요. 지금까지 26년 동안 미친년. 근데 이게 괜찮합니다. 그래 한번 입으시오. 얼마 아름답다고. 아름다움이 지나치 되지는요. 그렇지. 자, 이번에 부산 정거장 한번 가자. 아, 근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빠졌냐? 지금 연장이 빠졌고 혹시 모르게 좋으나 봐라. 아, 거기서 빠진 거요? 그렇지. 조심해. 이런 거 큰일 난다. 자, 그러면은 이별의 부산 형님 식당 형님 어디 가서 오면 이거 좋은 거 구경하고 가지. 그냥 기어가버렸는가? 에라이 치미 카트 조지 부시 십술레이션 환장 얻었네. 왜냐면 저분에게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어디 이런 걸 구경해 봤는가? 맨 유튜브나 봤지? 그러면 자 일단 음악 뮤직 한번 틀어. 뮤직 큐!
자꾸 근육이 생긴다고 한 6개월 쉬었더니 씨발로 근육이 풀렸나 갑자기 감독님도 뭐 하려고 하나 뭐 생각이 있어 아직도 그 집에 살아 하도 뭐 계속 하고 어쩌면 몸에 힘이 안 나게 갖고 있을까 그렇게 여름이냐 그렇게 숙맥이냐 이 새끼야 사실은 어떻게 하냐 아니 씨발려면 점점 줄어드네 아니 조폐가 어떻게 했는데 점점 줄어들어 응, 내 마누라요 아름답지라 여자는 이 정도는 대학 어디 데리고 다니지 그래 그래 나는 별로 삐짝거려서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이거 셋째 마누라고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어쩌면 세상에 보이는 데가 저렇게 아름다운데 안 보이는 데는 오직 이쁘겠는가 응? 오해하지 마라 마음 쉽게 아이 새끼야 돈으로 줘야 새끼야 수박만 먹으면 배밖에 안 나온다니까 저렇게 사회생활 역할 냉장고 이 새끼야 깍 찾고 내일 우리 여자 안 빠고 수박 볼 거다 환장하겠네 야 내가 으라 으라 누님 아우 삽시다 난 솔직히 형은 나 이거 아니면 나 이 짓 안 해라 그래 안 보여 세상에 자다가도 이것만 생각 꿀떡 있나봐 특히 올같이 힘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도 다 힘들어 맞아 안 맞아 그래도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구경 안 물어서 그 순간은 살려 스트레스 풀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거 나서 간간히 이제 부수입을 하실 생기면 우리도 요거 힘 입어갖고 열심히 하잖아 개코는 앉아있다가 3시간 동안 하품하고 귀가 아프면 태까지 돌아차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희들이 공연하다가 우리 예전에는 여장시했어 요즘은 우리 여장시다가 큰일 나요 요즘 만물장시다고 우리가 농약만 빼고 다 파네 그리고 저 뭐라면 농약도 팔 수 있어라 세 가지 제초제 모노포 그라목쇼 뭐 누가 뭐라고 살기 힘들면 뭐 못 찬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할까? 예 간만에 뵙더만 이것도 징감네 있냐면 동동 그런 것도 자꾸 때려야만 이 하체가 힘이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너무 어리셨다 보니까 공백기에 너무 길어갖고 깨울렀는가 없어요 하체 운동을 너무 안 한 것이 학원이네 서벌로 다리 떨린 거 봤더라 죽고 여러분 안 보여? 네 안 보여 나는 지금 세 가지 다 떨려 다리 떨리지 아랫돌 떨리지 죽겠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할게 이제 좀 몸이 좀 풀릴라 하네 이 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대가리가 멍청해갖고 노래해야 가사 쳐다봤니 박자만 찾아있으면 뒤져보세요 무엇을 해야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한 곡만 더 해보고 추억의 동동 부른 노래 한번 해보니까 예 아무 생각이 없는가 예 그걸로는 돈을 농약 받아야겠다 기다려보는 데 모르겠네 농약 안 팔라 그냥 동동 그러면 이거 한번 할게 아 뭐 영상강 전율 한번 해볼까 아 영상강 전에는 전라도 노래 있게 싫다고라 가면 충청도 아지면 해볼까? 그걸로 해줘 그냥 동동 그러무 요것이 낫겠지라 낫다 생각하면은 누나 이쁜 누나 앉아라 앉아있는 모습이 훨 낫어 누님이 쓰니까는 이상하게 동네 온 것 같아라 내가 완도서 왔단 말이오 완도 가면은 그 바닷가 옆에 금방에 그 큰 도라무통도 많거든 앉아있는 모습이 훨 낫어 절대 쓰지 마시 자 그러면 동동 그럼 이거 한번 가볼랍니다 자리여 그러시듯 그리고 이제 나는 잘 살아 나는 잘 사니까 좀 우리 버릇이요 좀 불쌍하게 생겼더라 나를 주지 말고 어차피 나한테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또 뭐 생각 있으면이라 우리 삼촌 주시 어머만 내가 얼마 짠 없어 나 그때 뭐 됐는가 몰라
남자분께는 보약 사 먹으라고. 이 엄마 내가 누나 너희도 알아서 몰랐어? 그렇지. 왜냐면 더 이상 마음 없더라고. 자, 그래서 동룡 그럼 뮤지. 나는 디스코 여자분 무조건. 그렇지, 그게 재밌다. 나와볼건디 그 새끼는 쉽게 들어갔는데 나는 금 틀었건디 이 고생 안할까요 우미엄미 박수 한번 쳐보쇼. 그렇지. 그리고 이쁘나 이거 갔다는 이제 내가 어릴 적에 술 안 먹을라 지금 둘이 룸메이트 할까? 응? 당신만 부르는데 아이고 어떻게 괜찮아요? 나는 솔직한 심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쁜이가 나와, 이쁜이. 솔직히, 우리 동그라미 주인공이요. 정말, 진짜 좋은 데서 태어났으면은, 지금은 완전히, 뭐, 손관, 그 아무것도 안, 그렇게 노래 잘하고, 장구도 잘 치고, 만담도 잘하고, 특히 현대문명은 그러고 잘해요. 예. 얼른 보여준다고 지금 안 보일지 몰라도, 저기, 빤스 한 몇 개 입었어요. 그냥 빤스 쇼도 좀 보여주고 뭐 어차피 뭐 오늘 보니까는 앉아 계신 분 해수욕장 가기 틀렸구만. 그러니까는 그냥 이쁜이가 해수욕장 분위기 된다고 원피스 입었다고 비키니라고 안난 거 모르겠어요. 500원짜리 동전 두 개. 이렇게 아랫돌에는 살짝 동전보다 좀 더 큰 지폐로 딱 가리고 원래 다 그 공연만 빼고 보여주네.
보면 되겠지라니. 그럼 인간적으로 우리 저 막내 내가 노래하고 하려니까 막내 할 수 있거든요. 사람 없는데도 예? 나한테 시켜봤으면 네가 이곳에 하거든요. 그럼 미쳐가지고 아가 죽었어요. 이렇게 이쁜 것을 그게 안 보여. 나는 절대 고생 안 시켜라. 뭘 시키냐면 노래방 도움이 뛰겠지. 그래 놓고 바람 센시로 즐기면서 돈 번지가 거기 있더라. 그래서 자 그러면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바로 우리 이쁜이. 근데 분위기 보니까 노래해도 뭐 팁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이쁜이 얼른 끄집어내니까 물 올랐을 때 보라보라고. 응? 거기 낚았어? 응? 하나 더 하라고? 아직 네 팬들 아직 덜었냐? 우리 것들 내가 식당하고 좀 뽑고 있냐? 새끼야 막내 하나 갖고 데리고 이발로 팔자가 줄 잘못해갖고 뭘 내가 원래는 우리 이쁜이가 먼저 하고 내가 나중에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쁜이가 본인이 오빠 먼저 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내가 뭘 힘이 있다고. 여자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요즘은 남자들 진짜 여자만 잘 들어야 돼. 뭔만 잘하겠지라 형님 뭔만 잘하겠지라 고로 여자가 시킨 대로 엎어져 라고 엎어지고 밥해 밥해 그럼 빨리 뒤져가면 빨리 뒤지고 고로 요즘은 여자가 겁나게 무섭답니다. 그게 안 그요?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래서 나도 이참에 안 보이면 일본 가고 잘라본 자식이요. 그만 잘하겠지라 여자 대볼라고 라요. 그게 좀 얼굴은 홀쭉가 짱 나왔어도 저 새끼보다 나을 거 아니오. 저 막내보다는 내가 아무래도 자신 있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참에 이제 일본 가고 우리 저 이쁜이 해도 잘랐기 오해하지 마세요. 잘랐어요. 잘랐어. 근데 여장시 하다가 맨 제일 쫄다고 있다면 돈을 못 모았어. 자르고 싶은데 돈 없다 보니까는 중국에 갔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잘랐어. 잘 잘랐네. 깔끔하게 딱 수평 물수평 제작 반대 딱 보게 놨어. 그런지 이상하게 저 막내가 오줌만 싸면 씨발로 내줄로 내줄로 느낌 이상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 아야 이상하게 내가 심하면 왜 네 줄로 나오니? 그런 게 어딨어? 한 줄로 쫙 나오지. 그래가지고 집단에는 얼마나 궁금했는가 중국어 살 때 전화해서 물어봤다네. 그런데 세상에 수술하기 전날 우리 막내가 중국 가기 전에 수술 전날 의사들끼리 모임이 있었는가 봐. 그 중국에 그 닥터 의사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하면서 그 씨발놈의 도감 빼가를 얼마 많이 쳐버렸는가. 수술은 해야 되는데 술을 안 깨는 거예요. 근데 수술은 잘 됐거든. 근데 실수가 한 가지 있었거든. 무슨 실수냐? 세상에 의사 가운 보면은 단추가 얼마나 크단 말이오. 커 적고 단추만 크거든. 고놈을 집어넣어놓고 꼬매버렸네. 그다 보니까는 오줌만 싸면 내 뒤로 치치 박수 쳐 박수 문자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씨발놈은 무슨 소리도 안 나오네. 뒤져봤네. 환장 하루 나는 얼마나 쪽팔리겠는가. 그래 안 그래 해놓고도 하다 도중에 끊을 수도 없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매를 맞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요? 그다 보면 웃어줘. 웃기더라도 웃어봐 웃어. 그래 얼마나 보기 좋아. 비파도 못 다니고 그러면 우리 막내 준비할 동안 내가 한 곡만 더 할게. 노래 좀 빠른 걸로 가드릴게. 요즘에 우리 팬들이 이것을 듣고 싶다고 자꾸 문자로 하더라고. 2대8 나오고 축구도 안 가고 오늘 걸린대로 바람펴보니까 이거 한번 할게란. 이 2대8 이 노래도 한국 품마 중에 내가 최초로 부른 놈이요. 최초로 이병학이라고 예, 통기타 치고 기타 전자 기타 치지로 어머 니가 우리 앞에 서서 요게 자충 줄어들 때 여기 이 새끼가 이런 놈을 쫙 갖고 나온 순간부터 다시 또 뜨기 시작한 거야. 좀 캐나가 좀 올라갔어 많이. 그리고 이 가수들을 우리 품바들이 다 키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노래 있어 야생마라고. 근데 나는 그것을 일단 주면을라 뺏겨놨다가 나중에 늙어서 부르려고. 그 대신에 우리 저기 윤경이 정식 가수요. 각설이가 아니요 정식 가수요. 가수 운반치 보시오. 세상에 이렇게 이발로 뭐 포샵을 잘해갖고 이렇게 이쁘게 나와버렸네. 실제로 그렇게 안 건데.
아니 여기 안에는 어야지만 팔라고 한 게 아니여. 괜히 이거 두고 나오니까 이 새끼 뭐 팔아볼 절대 나 안 내가 팔면 걔 새끼여 어쩐다고? 응 절대 안 팔아. 여기 안에는 우리 융정계 모두 이 숨소리가 다 들어있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51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함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 여기 보면은 동전인세 좀 있으면 여기서 금방 부르고 나오네. 여기서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은 세상에 한 금원조도 안 바꾸는데 이게 얼마냐면 구스에서 지금 17,000원씩 받고 있단 말이오. 근데 이게 제일 그래도 열심히 했어. 나는 솔직히 지금 만족은 뭔 내 공연하면서도 내 만족은 뭔 내가 스스로 못 느끼요. 아직까지 몸이 안 풀린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따 이제 야간 공연 때는 여러분들 이제 울리려고 밑둥 쇼 한번 해보려. 그게 나쁘더라. 어차피 스벌려면 뭐 이거 카펫 색깔이나 밑둥 뚜껑이나 똑같게. 맞아 그랬지 나. 그러면. 예? 야생마 신중곡 들어왔습니다. 근데 야생마. 저기 감독님.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는 제 공연장이 아니라서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공연장에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해도 하루에 자꾸 불러줄 거야. 그러면 내가 있지? 응? 응? 스키트 내 말이 저 차이가 있다니까. 내 말 차이가 있다. 차라리 가거냐 힘들어. 저녁에 내가 불러드릴게. 아니야? 지금부터는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기염둥이 나 혼자만의 공연이 아닙니다. 저 여기 있는 이 새끼나 우리 뒤에 있는 품바님들도 마이크 잡으려면 마이크 욕심이 있어요. 예, 딱 삘 받으면 예, 자꾸 숨은 장기 숨은 공연이 막 보여지는데 야, 아, 여기 내 놈은 예, 일부 공연은 이걸로 막을 내리고 예, 2부 때 예, 야간 공연 우리 품바님들이 오늘 밤 9시까지 이 자리에서 공연하니까 여러분들 좀 출출하시고 그러면 우측에 작은 식당이 준비돼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좀 충분히 끼 좀 때우시다가 구경하시고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동그라미의 우리 영원한 단장 참 체격은 적어도 굉장히 야무진 친구입니다. 정말 얼굴도 참 엄청 이쁘고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장군은 장군 정말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 품바님 우리 윤경 단장 한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좀 덜 웃었던 것을 우리 윤경 단장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웃음을 싹 뽑아 당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친년 6대 품바 각설이 이어